2022년 10월 23일에는 중국의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졌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시진핑 3기 내각이 출범한 날이었죠. 이날은 중국의 경제, 외교, 군사 등 핵심 분야의 정책 담당자가 대거 교체되었는데요. 중국의 1인 독주 체제가 확립된 만큼 기존 정책이 큰 틀에서 유지되고 시진핑 주석의 색채를 드러내는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 준비했던 계획들을 하나하나 완수하고 수행할 사람들을 뽑은 것이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주요 지도부 명단에는 앞으로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중국을 이끌 지도자들의 이름이 담겨져 있었죠. 외교, 경제, 군사 라인들이 전부 다 강경파 라인으로 교체된 것이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허리펀 국가발전 개혁이 주임이 경제 총괄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전형적인 경제 엘리트로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과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 부유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교 라인도 왕이 국무원 외교부장이 총괄을 맡으면서 더더욱 강경적인 중국의 외교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중국의 외교가 단순히 강경한 것이 아니라 영악해졌다는 것인데요. 허술하겠지만 중국의 외교가 상당히 영리해져 미국의 패권을 점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또 군사 라인도 상당히 많이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대만과 동중국해를 총괄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허웨이둥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이 군사 총괄을 맡게 되었는데요. 허웨이둥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은 대만 사정에 정통하고 상륙전의 대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상륙전을 잘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내 군사개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천안칭 부장도 중앙정치국원이 되면서 정보국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이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패권을 뺏어오는 것이었죠. 펩보가 고위급 회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펩보는 반도체 동맹인데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이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은 글로벌 칩 위기 이후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펩보의 경우에는 미국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실무 그룹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죠. 이 펩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는 나라들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장비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일본은 반도체용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죠. 따라서 이 4개 국가가 반도체 동맹을 맺게 된다면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한국이 가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 6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이었죠. 반도체 기술이 틀어지고 있는 미국과 손잡는 것이 불가피한 동시에 최대 시장인 중국과도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한국이어서 한국은 이 펩보에 가입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때 한국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기라며 가입을 전격 결정하게 되었고 2023년 8월 1일에 펩보가 출범하게 되었죠. 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직접적인 겨냥이었는데요. 이 펩보는 출범을 하자마자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보니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붕괴 직전이었죠. 아니 이미 붕괴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들과 함께 중국에 강한 화력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근래에 네덜란드의 ASML까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붕괴는 가속화되었습니다. ASML은 세계 1위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기업이었거든요. 7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 공정 구현이 필수적인 차세대 극자회선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곳이 ASML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타격이 크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펩보는 5G용 반도체 칩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4G용 수출도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에 맞서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역부족이었죠.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와 관련된 60조 원대 국가 펀드인 대기금을 2014년에 출범시켰으나 현재는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별 성과가 없었거든요. 결국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그대로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의 어느 내전 중인 나라나 전쟁 중인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베이징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반도체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자 중국 내에서는 크게 시위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비효율적인 투자나 부패가 문제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대중국 반도체 포위망이었죠. 문제는 이런 시위의 화살이 중국 정부를 향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천안문 사태 이후 오랫동안 중화 사상을 학교에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중국을 세계의 중심지라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켰죠. 물론 중국 역사 자체가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했지만 이것이 패권주의로 이어진 것입니다. 맹목적인 애국주의 교육과 중국 공산당의 우월성에 대한 세뇌 수준의 정신운동은 결국 중국 공산당의 큰 지지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들은 중국 정부를 향해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닌 서방 국가, 특히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한 시위를
정기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 내에서는 한국인이나 일본인, 대만인들이 집단 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공장이 불타거나 해당 국가들의 차량이 파괴되는 일들이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민심을 교묘히 이용하였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민심들의 요구를 명분 삼아 더 폭넓게 외교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즉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어나갔죠. 세계 경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는 곧 블록화가 되었죠. 펫보도 블록화의 일환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대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세계 경제를 빠르게 악화시켜 나갔는데요. IMF는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상하며 역사적으로도 가장 경제 성장이 둔한 시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 경제는 차디찬 얼음바다처럼 꽁꽁 얼고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블록화가 가속화되며 자기와 생각이 맞는 나라들끼리 빠르게 합쳐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지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세력들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와 중국을 위시한 대륙 세력들이었죠. 이들은 빠르게 힘을 합치며 서로의 힘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중국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중동 정세는 급격히 안정을 찾은 상황인데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을 때 중국이 여기에 중재를 하며 화해에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동 질서를 좌우하는 지역 내 두 강국이 일단 손을 잡자고 선언을 해버리니 미국으로서는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었고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중국은 달러 패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는데요.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과 달러로 지탱하게 됩니다. 달러는 국제 교역에서 지불 수단이고 각국 외환 보유고의 주축이죠. 달러가 없는 국가는 현재 국제 경제 질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달러 패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3월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를 중국과 활발히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해양 석유 총공사가 상하이 천연가스 거래소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액화 천연가스 6만 5천 톤 매입을 위안화로 결제하며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선봉에 서면서 탈달러 움직임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패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974년 오일 쇼크를 주도했던 아랍 산유국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페트로달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 패권을 굳힐 수 있었는데요.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결제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얻은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한편 미국 무기를 구매한다는 합의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제공하기로 했죠. 여기서 미국은 크게 성장을 하였는데 이제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달라붙게 되니 미국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중동이 대륙 세력에게 넘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전을 끝내자고 합의를 보고 실제로 예멘 내전이 끝이 나게 되면서 중동은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중동이 확실하게 중국의 편이 된 순간이었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세계에 친중하는 비단 중동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죠. 2023년 1월에 친미 성향의 응우엔 수원 푹 주석은 뇌물 스캔들로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후임에 친중파인 보반트엉 공산당 상임서기가 선출되었는데요. 중국이 뒤에서 도와준 것도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베트남의 친중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권력서열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다 친중파였죠.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친미파와 친중파가 권력 다툼을 해왔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정치세력은 체제적 유사성을 가진 중국과 가깝고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으로부터 영토를 수호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세력은 서방주의를 표방하며 친미 행보를 보였죠. 친중파는 대부분 베트남 북부 출신이고 공산당에서 정치 이력을 쌓은 인물이 많았습니다. 친미파의 경우에는 중남부 태생이 많고 주로 정부 고위관료 출신들이죠. 베트남 통일 이후 베트남이 도이머이 정책 즉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을 통해 시장 경제를 도입한 이후 친미파가 권력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친중파가 베트남의 정권을 차지하다 보니 동남아시아의 세력의 추가 크게 중국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쿠데타가 발생하여 친중 세력이 커진 상황이고 태국에서도 현재 집권 중인 태국 군부가 실질적 이익과 이념적 동질성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에 친근감을 느껴 친중 행보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라오스도 중립국이라고 하지만 친중 성향이 강한 편이고 캄보디아도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가장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미국과 호주와의 군사협력 중지를 선언하는 등 친중인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도 미중 무역 분쟁에서 대놓고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친중 사실상 동남아시아에서 친미인 국가들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싹 다 친중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동남아시아가 넘어가게 돼버리면 주요 무역로까지 뺏기는 위험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말라카협이 존재합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인도양과 태평양을 넘나들 수 있는 항로는 여러 개가 존재하긴 하지만 말라카협은 현재로서는 가장 최단거리입니다. 전세계 해상 운송량의 20%가량이 이 항로를 통과하고 있죠. 아시아 주요국들이 중동에서 수입한 석유와 가스를 운송하는 항로입니다.
해상입니다. 파나마 운하, 스웨즈 운하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이죠. 그 해상 운송로를 중국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동의 에너지 자원들이 손쉽게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에너지 패권을 중국이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계속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군사활동을 이어나가며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며 훈련과 무력 시위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동남아시아 친미 국가들을 압박해 나갔죠. 마치 미중전쟁의 전장은 남중국해가 될 곳이라며 계속해서 군사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중동을 제외하고도 아프리카에서도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갔고 러시아와도 손을 잡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실책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크나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요. 인적 자원도 싹 다 날려버린 상황이어서 러시아는 사실상 반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에 손을 내밀게 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러시아에서 모여 서로 협력을 하기로 협의를 보게 됩니다. 이 세 개 국가는 모두 현재 미국에 의해 경제 제재를 받거나 각종 규제와 수출 통제 등의 조치를 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들은 미국의 경제 제재 와 통제 대응에 경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는 매우 큰 문제였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이들이 새로운 추축국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안보 협력도 강화하며 미국에 대항하기 시작했죠. 이렇다 보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상 에너지 패권을 이 대륙 세력들이 좌지우지하게 된 겁니다. 중국에서도 자원과 에너지가 많이 나긴 하지만 러시아와 이란에서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크게 요동치죠. 근데 이들이 손을 잡고 미국이 겨냥하겠다고 나섰으니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중국의 자본과 러시아, 이란의 에너지, 이들의 기술과 군사 협력은 충분히 미국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중국 중심으로 뭉치면서 군사 협력 강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죠. 심지어 중국이 은밀하게 러시아를 지원해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도록 하고 있었고요. 유럽이 중국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을 중심으로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친러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타격을 보자 이들을 중국으로 선회를 하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상하이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게 되었죠. 물론 인도에 문제가 있었지만 인도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태평양판 나토를 설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태평양에 대한 군사훈련도 강화했는데요. 한국과 일본, 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참여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며 중국의 반패권 동맹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나 영국, 프랑스 등도 참여하며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죠. 물론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태평양판 나토 설립에는 문제가 컸지만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데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아시아 지역의 미국 동맹들은 그렇게 끈끈한 우정을 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가 존재했고요. 또 대만과 한국, 일본은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전통적으로 서로 견제를 하던 사이였고요. 그래서 중국보다는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는 못했는데요. 이 점이 나중에 큰 스노볼이 되어 미국에게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지구를 양분하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대륙 세력, 그리고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을 위시로 한 서방 세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미국 CIA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소식은 비단 미국 정보기관에서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인접한 주요국들의 정보기관에도 정보가 들어오게 되었죠.